맛있는 것 같은데. 맛살 혹시 질겨요? 아유, 장미갈이 필요해. 어? 달라붙지 않는다는 그 전설의 장미갈? 그렇죠. 장미갈인 뭐예요? 여기 장미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두껍게 싸는 걸로 하죠. 아. 포기하신 건 아니죠, 지금 세 개라는 걸. 두껍게, 두껍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있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면. 찢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 잡고 딱 눌러요. 한 방에.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줘요. 그래서 다 된 것 같다. 뛰십시오. 한 방에 세게 썼어야 됐구나. 이렇게 딱 눌러, 작두.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햄. 뭐 햄은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거 저기 저희는 집에서 먹을 때 햄 안 넣고 단무지는 근데 좀 빠지면은 섭섭하지. 맞아요. 김밥에. 네. 단무지만 있으면 단무지 넣고 아니면 김치 볶은 거 넣어도 되고 참치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당근 아니면 오뎅 저기 볶아놓은 거 그것도 난 또 매콤하게도 볶고 그냥 간장에도 볶고. 얇은 거? 어, 얇은 거. 어. 사과 거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 매콤하게 당근처럼 똑같이 볶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그냥 뭐 한 줄 진짜 들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어,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었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김밥 재료는 준비가 됐고 익었어? 네. 엄청 매울 것 같아요. 안 매워요? 안 매워. 맛없어. 당근 아 당근 있긴 당근 싫어하지 진짜 맛없어. 아 맛없어. 자 그러면 다 됐나? 우리 김밥 준비 다 됐나? 네, 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그러면은 당근 여기다 담으시고 드디어 이제 두 분이서 김밥을 예쁘게 싸는 일만 남았네요. 아, 진짜 짤뽕 같다. 자 해서 이제 자기가 넣고 싶은 김밥을 넣고 자, 김. 김. 그 다음에 여기, 자,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번. 이거 너무 어려워. 자, 해서. 자, 이쪽으로 와서 김밥을 두 분이서 말아. 아, 자, 이거 보세요. 요즘에 실리콘 이거라서 쉬워. 아닌가? 옛날에 똑같은가? 김을 일단 이거 잘 돼요? 잘 되지. 근데 네, 난 이거 처음이에요. 항상 그 뭐지? 특별히 두봉군 어. 김을 자, 나무로 된 거 맞고 나무로 된 걸로 했었는데 김 안 구워? 여기 일로 김 한 번 안 구워요? 아니 이거 두 번 구워져 있는 나은 거 요즘에 사실 당근도 조리가 되는 게 다 나 있고 오이 이 안에 돼 있는 게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다 계란 살게. 계란 오 계란을 안 붙였네. 그거 아세요? 뭐? 지단 넣으시려는 거죠? 아니 이제 김밥에 계란 빠지면 또 섭섭하지 않아? 안 지단 은퇴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금방 하니까 뭐 계란 불 깨 이거 닦아야겠다 어 닦아 닦아서 어 그거 닦은 거 있어? 자 그러면 계란을 한 다섯 알만 해볼까? 다섯 알 어 더 를 섞어주세요. 여기다 소금을 넣을까요 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네,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밥이 일단 짭짤하고 얘도 좀 짭짤하고 그래가지고. 포크가 없어. 이거 이걸로? 어. 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우 이 녀석들. 뭘? 태어났으면 씨암탉이 됐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쎄 얘네가 아 싱싱해? 오늘 응. 사왔어 오늘 야 얘네부터 뿌개야 되겠어요 아 잔인한 거 병아리가 될 수 있었던 애들인데
맞다. 무정란 아니에요? 어, 그렇지. 유정란은 따로 파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요. 팍팍팍 하고 싶은데 넘칠 것 같아가지고. 개나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있지, 지금 방송이 뭔가 취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 지금. 아. 여러분, 김밥 참으면 사먹어요. 아, 김밥 참으면은. 어렵네요. 김밥 하나요? 그러면 탁, 이렇게 말아서 그냥 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만들어 먹는 맛이 있죠. 네, 김밥은 진짜. 난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진짜 다 갖추고 하려면 만드는 사람은 어렵고 먹는 사람은 쉬운 게 김밥인데 맞아요. 또 쉽게 먹으려면 한없이 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김밥이라서 다 이 정도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와 넘칠 듯 넘치지 않아? 이게 약간 저기 뭐지 점성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너를 이 정도면 할까? 원래 이만. 이게 하얀 게 더 돼야 사실 되는데 이게 알끈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난 다 먹어요. 그래서. 야, 다르긴 다르네. 기름 둘렀어? 네. 그래서 그러면 약한 불에다가 약한 불로 줄였어? 오. 그냥 다 놔둬. 오. 그래서 그냥 놔둬요. 됐습니다. 아우 매콤해. 뭘 해도 매콤해. 이미 지금 저희 손에 고추가 너무 묻어 있어가지고. 자 그럼 계란만 되면 아 그 사이에 그럼 나는 이따가 우리가 이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예쁘게 꾸미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니 그 사이에 이제 브로콜리가 필요해요. 저희는 그 브로콜리. 사이에 브로콜리를 좀 삶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깻잎도 있고 김밥에 자기 취향대로 깻잎도 잘라볼까요? 잘라도 되고 이 끝에만 꼭지만 빼가지고 꼭지만 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장 이렇게 놔두면 따르게 또 자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꼭지를 그냥 잘라놓을까요? 응 꼭지 잘라 굳이 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밥에 깻잎 있으면 맛있단 말이야. 깻잎 안에다가 그러니까 왜 깻잎을 넣냐면은 네. 이렇게 참치 같은 거 마요네즈 넣을 때 밥이 질척해지니까 깻잎을 깔고 그 위에다 참치 같은 거 올려놓으면 근데 밥이 안 묻으니까 깔끔하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망했어? 아니. 그냥 그걸 약한 불에다가 오래 놔두고. 이렇게 후라이팬을 흔들어봐서 그게 움직여지면 그때 돌려야 안 찢어지고 이건 아까 씻어놓은 거니까 네. 마지막 소풍 간 게 몇 년 전이에요? 고대의 기억인데 진짜로 거의 유물발굴급인데요? 우리가 고3 때는 소풍을 안 가지? 아 너무 오래됐어요 고3이 고2 때 수학여행 가고 너 언제 마지막 갔니? 소풍. 소풍이요? 어. 김밥하면 원래 소풍이잖아. 너 24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남자친구랑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소풍. 그것도 소풍인가? 이렇게 해서? 네. 막 이것저것 싸가지고.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마지막. 학교에서 마지막.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 고2까지 가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가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죠. 소풍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에도 극기 훈련 같은 거. 아 맞아. 체력 아니지 그 뒤집어 할 수 있어. 그냥 아우 이따 치우면 되니까. 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불을 꺼도 돼요. 어차피 열기가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그냥 남은 열기로 여기 끝에만 좀 살짝. 계란 안 갖고 무슨 팬케이크 같아. 색깔 봐. 잘했는데? 히히. 맛있겠는데? 자,
해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걸 삶을 테니까 네. 두 분이서 이제 필요하신 재료를 각자 네. 선택하셔서 네. 한번 이거 밥 이거 쌓아보시길 이거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있잖아요 이사님은 나림이나 소풍 갈 때 다 해주시죠 나림이는 아직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1학년 이번에 소풍 갈 때 가족 여행이 있어가지고 그걸 빠뜨려갖고 근데 이제 뭐 유치원 소풍 가고 이럴 때는 김밥이니 뭐 이런 건 다 싸주지 싸줬어요? 그럼 그럼 싸주지 전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여서 항상 한 번도 못 먹어 근데 나는 소풍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지금 요즘에는 회사 나오니까 많이 못 해주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평상시에도 먹을 거 없으면 김밥이나 싸먹을까 해서 집에서 김밥 싸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응 대단하네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걸 일하는 사람이거나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무지랑 집에 있는 참치랑 치즈 애들 늘 먹는 치즈 근데 우리 집은 우엉만 저는 꼭 있거든 우엉? 그러니까 우엉 같은 거 넣고 그냥 있는 것만 넣어서 계란하고 당근 이거 뭐 볶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시금치 삶고 이 계란은 좀 식어야 잘 잘려요 좀 차갑게 식어야 잘 잘리니까 조금 김을 뺀 다음에 이 김밥은 너무 끝까지 하면 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이 너무 두껍거든요. 저는 더 얇게 하고 싶어갖고 뜸한테 눌러서 피다가 한번 망하고 뒷밥 한번 먹고 엄마한테 이렇게 밥을 얇게 피는 게 잘 안 되더라고. 되게 노하우지. 어떻게 하면 얇게 펼 수 있나요? 그게 나도 들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피는데 그 김밥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게 꼭 왼쪽에 밥을 놓고 거기서 밀면서 위로 올라가야지 잘 펴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놓고 이거를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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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잘 된다고. 어깨 이렇게 어때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밥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걸로. 일단은 저는 이거. 깻잎. 깻잎이 맛있으니까. 요렇게. 조금 앞에다가. 응.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참치 넣을래요. 참치가. 참치는 뭐 마요네즈에다 버무리면 더 맛있긴 한데, 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마요네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생참치를 넣는 것도 좋아하긴 해. 그럴듯해. 그래도 역시 노란물 있어야 되고. 계란. 아니야. 계란은 원하지 않아. 노란색에 두 개 있으면 안 돼. 까리 안 만다고. 이 양쪽으로 하나씩 넣으면 되지. 아 잠깐만. 이렇게 기방망이를 맞는구나, 네가. 아 고민되네. 아, 뭐 넣지? 오늘의 주제는 마약김밥이니까 일단 청양고추나 당근 하나 넣어봐요. 아,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뭐 먹지? 아, 뭐 먹지? 아, 너무 같아도 되는데? 넣을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에이 근데 조금은 이거, 이런 거 먹는다고 안 죽죠? 안 죽지 안 죽지 조금씩만 그거는 어차피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약간의 함정 카드로 좋다 그리고 계란을 수컹수컹 계란 썰어서 놓고 고추도 많은 건가? 너무 많나요? 내 거 안 팔리면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안 먹 아니 이제 많은 게 너무 어려워요 들통나무랐어 다 넣었어요? 네 이것만 더 안 넣어? 좀 슬림하게 하려고요 꼬마김밥처럼 진짜 그게 주 목적이에요? 많으면 안 말려요 못 만단 말이에요 양 많으면 자 그럼 일단 그럼 뭐 이것도 말기 넣어봐. 힘들어요 이 정도만 넣어도 안 팔릴 것 같다 이거 뭔가요? 말아봐 일단 그러면은 오이로 마지막 딱 장식 미안한데 별로 맛이 없어 보일 것 같아 아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귀 얇아가지고 이거 아니 그러면은 뭐 넣을래? 햄
아 근데 우엉 하나 넣을까? 우엉? 햄? 우엉? 아 아니 이렇게 한번 써봐. 네 원하는 대로 새로운 맛이 또 창조될 수 있지.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렇게 싸니까 이게 잘 안 말아지는 거야. 그러면요? 실린저에 씹어넣어 볼까요? 이게 끝에 김이 있으면 이 김이 이걸 손을 잡고 이 김이 여기에 붙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눌러서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 되고 싸야 이게. 우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났네. 터졌어. 근데 별로 슬림하진 않네요? 네. 많이 넣어서 그래요. 그럼 또 하나 해봐. 왼쪽에 어, 괜찮다. 그래도 간이 괜찮네. 이렇게? 이거 넣고? 어, 이거를 주먹밥을 딱 해. 주먹밥을 해갖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쫙 미는 거지.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야. 이런. 무슨 얇게, 그러니까 밥을 얇게 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김밥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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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 이렇게 해서 쫙쫙 해서 쫙 이렇게 쫙쫙쫙. 아 침 넘어간다. 왜 침이 넘어가네요? 맛있는 냄새 나서 그런가? 그 사이에 저는 그러면 네 소세지 볶기. 소세지를 볼까요? 저는 그냥 장식할. 장식할. 그대들이 만든 음식을 장식할. 무언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나는 이거 이거 할 거예요. 아, 너무 많이 했네. 많으면 깻잎에 멸치 먹을까? 일단 무조건 노란물 써야 되고 이렇게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래요? 저는 먹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개취니까 원하시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집에 있는 반찬 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멸치김밥. 어 멸치김밥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 저는 사 먹진 않아요. 원래 아니 멸치는 좋아하는데 멸치김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건 아니니까 뭐. 그러면 딴 거 넣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거쳐서. 참치김밥에 햄도 들어가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아니 이게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아 엄청 갈등되네. 아 소세지를 너무 쬐끄만 걸로 샀더니 그냥 썰기가 힘드네. 저는 제 할 일도 바쁘니까 이제 두 분은 김밥 알아서 맛 평가를 해보는 걸로. 하늘이 있고 우. 고시 준비하는 마음을 하시네. 아 지금 이 녀석 됐다. 참기름 좀 잡고 이렇게 되면 참기름? 여기 이게 뜨니까 물을 묻혀서 딱 바르시면 돼요. 손가락 담궈도 돼요? 살짝 담궈도 뭐. 아, 뜨겁지 않네. 참기름으로 안 해요? 참기름은 너무 느끼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딱 먹게 줘야 돼. 왜냐면 참기름 또 많이 하면 딱딱해지거든. 아 근데 이게 애가 그거 안 돼. 다 풀려야 돼. 아 이거 터질 것 같아 이거. 엄마 나는 모르겠다. 터져버려! 하지만 안 터졌지롱. 됐습니다. 계속 김밥 계속 말아요? 응 말아요. 나도 한번 내 취향에 맞는 김밥을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안 모자랄까요? 아니 밥 있는 대로만 물면 되지. 밥을 조금만. 여기 밥도 있어. 여기 또 있어. 아. 아유 집중하게 돼 김밥. 생각보다 조금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복불복 김밥 하나 만들까요?
그거 이미 청양고추 한번 투척한 거 있어. 아, 저기다가 했어요 벌써? 자른 다음에 캡사이신 하나 넣을 거야. 그리고 한솥이 배겨 있지. 나이스. 근데 보고 있을 텐데 이거. 근데 뭔지 몰라. 맞아. 그치, 뭔지 모르지. 예쁘게 꾸며서 유인하는 거지. 그치. 이 접시를 먹어라. 그렇지, 그 접시를 그게. 먹어라. 그렇지. 밥 남아있죠? 응, 밥 남아있어. 와, 나는 김밥 재료사는 일을 못하겠다. 너무 느리다. 하다 보면 말라지지. 그렇다면 전 김밥 창고 나중에 취직 갈 수 있나요? 제2의 인생. 아니,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줌마들이, 거기 식당 아줌마들이 투로. 일단 이것도 한번 써먹어봐야죠. 일단 무조건 이거는 필수고. 단무지는 필수. 네. 얘를 한번 주고. 김밥은 씹는 게 많아야 맛있어. 맛있다고 느껴져.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얘가 여기에 묻어야 돼요.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여기를 이 상태에서 이 김이 여기 밥에 이렇게 붙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맨밥 맨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걸 안 해도. 이면. 응. 그러네. 이렇게 잘 이렇게 차차차. 얍얍얍얍. 김밥은 그러면 이 정도로만 말고 나머지 밥은 제가 싸도록 할 테니까 이제 두 분은 그러면 주먹밥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주먹밥. 우리가 또 주먹밥만큼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주먹밥을 어떻게 만드실래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렇죠. 색다르게. 자, 여기다가 그럼 있고. 유부도 있으니까 이제 활용하시려면 활용하시고 만약에 유부초밥을 만드실 것 같으면 안에 이제 이거 조명이랑 다 들어 있으니까 네. 각자 선택하는 이렇게 참치를 넣어도 되고 이거 꼭 유부 쓰는 사람만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넣어도 돼. 김밥에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으로 뭐. 어쨌든 이 김밥 일단 빨리 싸시죠. 싸고 김밥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그 갈라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알아? 몰라 뭔지 몰라. 이 김밥 말고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이제 주먹밥을 만드는 걸로 하죠. 오오 다 터졌다. 어? 밥이 너무 쪼꼬미네. 좋아요? 밥 여기 조금 더 앞에. 여기. 원형 보존의 법칙이네요. 야. 아니 김밥 마는 게 너무 힘든가 봐. 오늘따라 유난히 말들이 없으셔. 집중이 좀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너무 쉬울 것 같다며 김밥. 아니 난 이게 어려운 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김밥 어렵다고. 아 그런가? 나 혼자 너무 쉽게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참 할 게 없을 것 같다 해야 되게 당황스럽네. 이게 지금 채팅창에서 저희를 막 걱정해주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참 좋아하겠다 그러거든요. 남자부터 임마. 남자부터 구하고 시어머니 걱정하고 벌써부터 하냐.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없어? 자 그럼 쉬었다 가실 거면 이제 네. 저는 이거 잠깐만 좀 저희는 그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이디 코드 함께하고 계십니다.